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기 조금 내려와야 되나요? 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그쵸? 시장은 뭐, 지금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죠. 외국인 기권을 한번 날짜를 볼까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네, 기관이 여기 쌍끌이 매도하면서 개인이 사서 지수를 많이 떨어뜨렸는데요. 막판에 좀, 예, 좀 올라왔어요. 볼까요? 역시 코스닥이 외국인이 막판에 좀 매수가 담했고요. 코스피도 약간 매수를 가담하면서 지수가 하락폭이 컸었는데 많이 조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수들은 뭐큰 의미를 없죠. 지금 뭐 오늘 상승장으로 아직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지수를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오늘 어쨌든 상당히 양봉으로 끝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아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오늘 양봉 내면서 역시 60일선을 넘어가고 저점을 자꾸 높여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네,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번에 그 지난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죠?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그 가장 그 핵심은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했던 그 영화 기생충이 그죠? 아카데미 작품상 사관왕을 휩쓸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그 핫한 뉴스가 되지 않았나? 그죠? 예. 어쨌든 뭐 가장 멋진 영예를 아마 우리나라 영화사의 하나의 획을 그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실감이 나지요. 칸 영화제에 이어서 칸 영화제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상을 탄 건가요? 예, 상당히 예, 멋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오늘 뭐그 가장 이제 CJ에서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CJ ENM이 상당히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그렇게 지금 뭐 세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한번 보죠. 네, 오늘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손이 상한가를 갔는데 바른손이야 바른손 ENA가 상한가 갔다 막판에 밀렸네요. 아까는 바른손은 그럼 상한가 갔나요? 바른손은 상한가를 갔고요. 바른손 ENA가 예, 근데 사실은 기업은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른손이 예, 영업이익 적자에다가 유보율도 까먹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바른손 ENA가 역시 외부에서는 뭐 이자도 지금 못 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입니다. 꾸준한 자본 증자를 하고 영업이익은 지금 5년째 뭐 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 바른손 ENA도 뭐 마찬가지. 자, 한번 볼까요? 바른손 ENA도 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예, 2년째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온라인 게임 회사인데 이거는요, 그죠? 예, 상당히 이제 필름 여기 이제 나 알다시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황금종려상 칸 영화제에서 이제 황금종려상을 탔고요. 그죠? 자금 지원했다고 125억 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상당히 지원을 해도 뭐 CJ가 워낙 많이 지원을 했었겠죠. 저는 정확히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기업이 지원하면서 감독이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어쨌든 뭐 이번에 이제 영화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개의 상을 휩쓸어 버리는 굉장한 쾌거를 이뤄서 당사자들은 상당히 축하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관련 주가 두 가지 CJENM하고 바른손이 이제 바른손 ENA가 둘 다가 이제 그 지원 회사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좋은 거라고 듣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 이제 27명 중에서 4명이 퇴원하는 쾌거를 이뤘죠. 상당히 좀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지금 뭐 외국에서는 지난번에 사스의 2003년도죠. 그럴 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무도 사스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겪질 않았죠. 중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인기는 가장 이제 그 가장 인기 있는 것이 김치라고 그래요. 김치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김치가 발효식품인데다가 그죠? 예, 건강을 유지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김치가 상당히 인기 있는 외국에서 인기 있는 그 김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누구냐 하면 바로 마스크죠. 마스크에 대한 외국의 인기. 뭐 싱가포르 같은 데 상당히 막 비싸게 판다고 그러는데 한국 마스크를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정을 가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오공이 또 많이 떨어졌죠. 뭐 올라갔다가 우리는 여기서 잘랐는데요. 다시 또뭐 N자 파동으로 다시 나간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시 간다. 자, KM 그다음에 웰크럼 뭐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죠? 또 웰크럼. 다음에 또 누구냐면 내 뭐죠? 진원생명과 저는 추천하지 않는데 올라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위치입니다. 그죠? 뭐 N자 파동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다 내려왔는데 무슨 N자 파동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실기업이라고 그랬죠? 예, 부실기업이라서 여러분 뭐 사지 말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주도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가던 삼성전자 그죠? 또 하이닉스의 IT 반도체가 주도주로 하는데 지금 뭐좀 주춤해졌지만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받는 거니까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실적이 그러면 이제 이 4사분기 실적이 좋을까요? 그렇진 않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 또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서 와이어링 그 하니스가 오는 바람에 지금 현대 기아차 생산 차질했던 것이 다시 생산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28개 기업에서 이걸 만들어낸다는데요. 중국 기업도 말로는 있겠죠. 정확히 지금 잘 모르는데 28개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벽한 대책으로다가 거기서 생산 재개를 하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현대 기아차도 역시 생산 재개를 했죠.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이제 자율자동차의 법을 하위병령 법령 시행에서 세부 세칙과 새로 규정을 마련해서 그올 3월부터인가요? 국토부는 3월까지 자율주행차법을 입법 예고를 해서 올해 7월에 자율자동차의 실제 그 주행을 갖다가 서비스를 7월에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레벨 3부터 시작한다는데요. 상당히 좋고요. 오늘 현대차는 어떻게 되는지 시장이 이렇게 저럴 때는 원래 현대차가 잘 올라가죠. 그죠? 현대차가
그런데 현대차는 오늘 못 올랐고 우선주는 좀 올랐나요? 현대차 26B. 예,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테슬라에 대한 그 효과. 테슬라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뭐죠? 전기차. 지금은 IT 종목들은 쉬고 있는데 반해서 테슬라 효과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를 보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었죠. 뭐 갭상승으로 굉장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주춤했는데 어쨌든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LG화학이 중국 모델 3개에 대해서 LG화학이 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또 울산 공장에 LG화학이 같이 합작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새로운 이제 주도주가 가기 시작하는데 삼성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 삼성 SDI죠. 자, 오늘도 역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뭐 제가 얼마나 오늘 올라갔는지는 전부 다 그래도 어쨌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이제 수혜주를 어떤 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뭔 얘기했죠? EST. 얘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 사야 될까 종목을 뭐 했나요? 그것이 예, 아모 그린텍. 어우, 너무 멋져요. 오늘 뭐 뻥 나가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주 굉장한 소식이 또 하나 와 있죠. 이래서 자동차, 자율자동차에 아니 전기차에 대한 수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아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가 아모그린텍, 그 다음에 역시 KG바텍. 아우, 너무 멋져요. KG바텍을 제가 사라고 그랬더니 전문가님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다행히 이번에 참 멋있는 이유가 갤럭시 S, 그죠? S20. 요게 지금 가칭인데요. 뭐 원래 갤럭시 S11이었었죠, 그죠? 11이 정상인데 11을 빼고 20으로 이제는 업그레이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거기다가 폴더블폰 2까지, 그죠? 폴더블폰 2까지, 예, 폴2, 그 다음에 폴더블 Z폰, 그죠? Z폰이 두 번 접는 이것이 나오면서 얘 수에 대한 강력한 상승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폴더블폰 2하고 Z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강력하게 나갔던 것이 금요일날 그 뭔 일이 있었나요? 예, 바로 네이처셀에 대한 법원의 나종찬 회장이 그 무죄 판결, 4명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틀 동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한가에서 오늘도 강하게. 이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바이오 종목이 추가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게 나갔나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신고가를 내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것인가요? 주도주는 누군가요? 예, 주도주는 역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 지금 그동안에 간 종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 상당히 이제 한국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죠? 삼성전자를 규제함으로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하면서 삼성을 갖다가 예, 삼성전자를 예, 규제를 하면서 상당히 일본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이미지 센서도 소니가 지금 4800마소인데 이번에 갤럭시 S
20은 지금 1억 화소가 넘는, 그죠? 이 이미지 센서가 1억 화소가 넘는 그런 데다 쿼드 카메라 4개를 설치하는, 그 다음에 줌은 100배. 100배. 그러면 얘가 1억 화소라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그러면 카메라보다 참 재밌는 것은 니콘과 캐논이 지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수요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얼른 삼성테크온에서 카메라를 접고 어디로 갔죠? 예, 카메라 폰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해서 카메라 폰 쪽에다가 합쳐버리고, 그 다음에 아직도 지난번에 그 일본의 그 위상 아소다로인가요? 참 아소다로 의상인가 누구였어요? 그 경산성에, 그죠?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아주 자기네 카메라 엄청 자랑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형편없냐? 캐논이 지금 49%? 실적이 지금 49% 폭락해버렸고요. 또 예. 니콘 카메라도 지금 42%인가요? 지금 이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요. 그걸 이제 한국 수출 규제 어떻게든지 다 한국을 약소 국가로 생각하고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WTO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 한국을 갖다가 뭘 제소를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은 지금 조선업이 다 망했습니다. 조선업이 중국과 지난번에 합작을 갔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선업이 심각하면 또 어디로 이어지죠? 이게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조선 LNG 가스 배를 어디다 수주를 했어요? 예, 한국에다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가 지금 혼다나든지 그다음에 그 렉서스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피니트하고 넥서트가 지금 잘안 팔리면서 한국에만 고전 아니라 환율이 급등하면서 얘네들이 환율이 급락이죠. 급락하면서 굉장히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타격을 보는 게 뭔가요? 당연히 조선도 안 되죠. 자동차도 안 된다 그러면 가장 타격 보는 게또 일본 제철입니다. 일본은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 이렇게 되면 뭐죠? 자동차 안 팔리고 조선이 이제 다 항구로 가면 이게 한국의 포항제철이 되는 거지, 일본 제철이 어떻게 돼요? 적자가 지금 뭐, 이번에 4조 7천억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각하죠? 자, 그렇다면 일본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네. 상당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건드려서 이제 심각한 위기로 가지 않나. 이렇게. 더더구나 이제 이번에 그 일본이 올림픽을 전후해서 굉장한 그 여행객을 유치해서 뭔가 흑자전환을 한번 노려봤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이번에 그죠? 뭐죠? 지금 여행객들 갖다가 지금 어서 아주 그냥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일본 크루즈선에 감염자가 총 130여 명으로다가 미국인도 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그럼 일본의 관광은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을 걸려가지고 홍콩 거주 80세 남자가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양성 반응을 일으킨 지금 70여 명이 늘어났고요.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가 장관인가? 하여튼, 일본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 우리는 뭐, 그럼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가는 종목은 뭘까요? 새롭게 가는 것은 전기차. 테슬라가 아까 차트 보였던 것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죠. 네. 천보도 예, 또 신고가를 냈지요. 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혜 종목.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지난번에도 그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렸듯이 전기차의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양극재가 30%를 차지하는데요. 양극재, 그죠? 네. 그 다음에 음극재,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세 번째가 이제 분리막,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전해질인데요.
이거는 천보는 전해질입니다. 예, 전해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UST는 아직 좀 못 올라갔는데 한번 상한가를 한번 갔고요. 전기차가 연일 지금 신고가는 양극재 에코 프로비엠. 제가 한번 사보라 그랬더니 오늘도 지금 3% 올라서 지금 순식간에 지금 수익이 50% 이상 났죠. 참 멋집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래서 주도주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매수 들어가서 우리는 참 차트는 멋있죠.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지금 상당히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 차트에 대한 것하고 수혜주, 주도주가 하는 종목을 재빨리 잡는 이런 요령이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갖고 갈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다릅니다. 일본에서 지난번에 그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만들긴 하는데, 우리나라 요것은 이제 망간이 들어가지 않은 코발트 알루미늄이죠. 좀 싼. 이래서 상당히 하이니켈, 그 다음에 양극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양극재가 있고, 이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다 희토류라서 상당히 비싸죠. 자, 음극재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일진 머티리얼, 그 다음에 분리막을 혼사하는 역시 예, 상하 프론테크 역시 잘 가고 있죠. 예,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천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질의 대표 종목이고요. 물론 나노 분리막을 만드는 톱텍도 있습니다. 이런 걸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여러분들이 뭔 종목인지 모르고, 물론 이제 테슬라의 수혜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호 그린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건 암호 그린텍은 그 2차 전지도 들어가지만 또 2차 전지에 스마트폰 플렉서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면서 상당히 기술이 있어서, 암호 그린텍은 하이브리드, 또 UST는 하이브리드 분리막인데, 어쨌든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 갈 건지, 전해질은 역시 삼화전기도 역시 예, 해당되는 종목으로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역시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유료원들이 왔을 때 보면 거의 뭐 반도체 주도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도주 안 잡아주고요. 차트만 바닥인 것만 잔뜩 잡아줬기 때문에 주도주가 벌써 이미 100%씩 날아갔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벌써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유료원 자체도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것을 쳐다만 보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주도주가 가는 종목인데 주도주 한 종목만 사기를 바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강한 종목을 주도주를 한두 종목 사갖고 가면 되는 것이, 주도주를 가고 전부 다 사버리면 그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집중 투자는 조정할 때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예? 주도주를 갖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도주가 조정을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나요? 예? 배짱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또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뭐죠? 이게 인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인내심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배짱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 기업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인내심에 강한 인내심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잠시 조정만 해도 굉장히 그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주도주가 간다고 해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 가는 종목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주도주 잡지를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 거의 그 차트에 바닥만 했다가 엄청 손실 갖고, 이런 투자자들이 제 방에 열심히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이제 제가 아프기도 해요. 자, 여러분이 올바른 주도주 군을 지금 쭉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서 전문가님 진작 올걸, 매일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진작 올 걸.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공부가 안 돼서, 그러지 말고 종목만 필요하고, 전문가님 공부는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방에 그런 분들은 저는 오지 말라고 솔직하게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서 수익 안 납니다. 손실 무진장 봅니다. 전문가 하나만 믿고 모든 걸 다 맡긴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전문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전문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종목을 분석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홀로 서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고서 여러분이 장기로 살아남기 너무너무 힘들다. 반드시 공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행복 투자가 되고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자녀까지도 주식을 사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가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투자의 행복을 찾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광고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템플턴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여유 있게 한번 지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킵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개인 투자자가 좋은 일로 부실 기업을 닮지 않고 행복 투자로 가는 길로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